있어요. 옵스, 짐이. 지금 라운지 가요. 여기 전배인데 여기도 아직 아물지 않아가지고 그냥 바로 밴쿠버로 갈거 그랬나봐요. 힘드네요. 오, 델타. 델타는 처음이네. 3월 30일 여기는 미국입니다. 시애틀에 왔어요. 여기까지 오기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그나저나 여기랑 여기 지금 붙여놔서 조금 보기가 안 좋죠. 그래도 영상 찍어요. 수많은 짐은 여기 시애틀 공항 베기지 스토리지에다 맡기고 지금은 시내로 나가려고요. 사실 시애틀을 하나도 안 알아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왠지 저기가 Public Transit Buses?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일단 저는 뭐 오늘 당일이고 이따가 밤 12시 전에 돌아와야 돼서 갈 곳은 Public Market? 그런 정도? 많이 욕심 안 내요 지금. 사실 10시간 비행하고 와서 피곤에 쩔어있는 상태라 이제부터 와이파이가 안되기 때문에 잘 찾아야 돼. 링크가 약간 스카이트레인 같은데? 저 링크 표지만 잘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하늘 넘나 예쁜 거. 나 저거 타고 싶다. 아, 티켓을 저기서 사나봐요. 아, 여기서 어차피 돌아올 때 와야 되니까 데이 패스가 필요해. 호텔 코스트 캐시 티켓이 나옵니다. 오! 짠! 데이 패스. 차가 들어옵니다. 오! 그렇구나. 역에서 나왔어요. 하늘은 맑은데 바람이 엄청 불어서 꽃들도 많고 역시 시장 구경은 재밌는 거. 오후, 저는 이런 시장 너무 좋아해요. 많아서 너무 좋아해요. 대박.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여기가 스타벅스 1호점이에요. 오. 정말 너무 좋다.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했는데 바람은 진짜 엄청나요. 와우.
바람이 이 정도로 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먹어야 될까? 맛있어 보여. 저 유치원인데? 빵에 들어갔습니다. 대박. Yeah, we'll have to come back. 레몬 마카롱이랑 피스타치오 있네요. 피스타치오 크림이 안에 여기는 캐리파크 시애틀 전경 보기 좋은 곳이에요. 아 너무나 예뻐. 캐리파크 주변 집들이 진짜 너무 예뻐요. 와, 왜 외국집 하면 상상하는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되게 많아요. 밴쿠버에도 예쁜 집 많은데 여기 좀 더 느낌이 달라요. 약간 부촌? 집 규모도 되게 크고 정원도 다 너무 예쁘게 있어가지고 진짜 그냥 상상 속의 외국집?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집 크기부터. 이 꽃은 뭐지? 이 집도 되게 좋다. 약간 이거 유럽 같은데? 완전 대박이죠? 핑크색. 대박. Oh my goodness. 와, 진짜 예뻐. 너무 예뻐. 가든 보고 여기 짜잔. 근데 여기 뷰가 진짜 이제 날 받아줘. Just please 들어가게 허락해줘. 와, 확실히 어두우니까 훨씬 예쁘네요. 시애틀 야경이 이렇게 예쁘구나. 저는 지금 시애틀 공항에서 노숙 중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3시 37분. 한국에서 10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시애틀 하루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항 노숙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잠도 안 오고 계속 영상 편집했어요. 그래서 이거 편집한 거 조금 전에 올렸습니다. 힘드네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아마 밴쿠버 가면 계속 잠만 자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럼 안녕. 진짜 밴쿠버 들어가요. 너무 짜증 나. 엄청 두꺼워. 와, 밴쿠버에 왔어요.
밴쿠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완전 맑죠? 아,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싶어요. 방이었어요. 이게 얼마 만이야? 2주 만인데 되게 반갑다. 그리고 홈스테이 동생이 선물 줬어요. 웬일이야. 초콜릿인가? 오, 귀여워. 저는 밴쿠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짐 풀고 씻고 저는 좀 자야겠어요.